예. 엄마 내일 스마트폰으로 장 볼 거야. 엄마 앱 좀 깔아줘봐. 그거 저기 뭐야 그거 앱 깐 다음에 그 회원 가입해야 되는데 그 아이디 중복 검사 하나 일단 확인해.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하면은 이렇게 눌러. 그 다음에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데 요즘 비밀번호도 이제 민증 도용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냥 비밀번호 여러 가지로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입니다 하면은 눌러. 그 다음에 이제 인증번호까지 문자가 온단 말이야. 그거 복사기 넣어서 해서 앱 깐 다음에 다시 재종료한 다음에 다시 깔면은 금태. 아 이리 와서 엄마 좀 자세하게 가르쳐줘봐.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. 아니 무슨 앱으로 장을 보려 그래. 그냥 걸어 다녀. 되자. 이 싸가지 없는 새끼. 늘린 새끼 이리 와봐 너. 이리 와. 완전 새끼야. 걸어 다녀? 너 내일부터 네가 걸어 다녀. 너 용돈 0원이야. 아, 왜 그런 거? 너 등록금 책값 여보, 딱 보고만 넣어 줄 거니까 너무... 너 걸어 다녀. 그리고 그래? 점심도 집에 와서 먹어. 아빠 좀 말려줘. 왜 그래? 엄마 갑자기 왜 그래? 늘 다 참아주던 엄마가 완전히 빨리 맛있게 먹어. 세영아 그리고 너 공부하기 싫으면 내일 자퇴해도 된다. 아니에요 어머니 공부 열심히 해야죠. 어 그래 떡국 먹자. 이리 와. 네. 쌀 한 톨도 남기지 마. 우리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거 지은 농사인데. 야. 아, 왜 이렇게 시끄러워? 미드 보는데 집중이 안 되잖아. 은지야, 미드 보는데 집중이 안 됐어? 안 되지. 어, 미안해. 앉아봐. 엄마가 할 말이 있어. 너 있잖아. 내일 집 나가. 응? 고시원에 가 살아. 거기 가서 집중해서 종일 미드 보고 살아. 엄마, 내가 뭘 잘못했을까? 네 잘못한 거 없어. 엄마 나는 작가 지망생인데 미드 보면 안 되는 거야? 오, 고시원 가서 집중해서 봐야지. 너는 너만의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. 맛있게 먹어. 오, 맛있네. 어 수홍아. 예 엄마. 어. 예 지금 저 클럽에서 어.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.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엄마. 어 그래 수홍아. 가자 가. 수홍아 영원히 들어오지 마. 그리고 네 짐 싸서 경비실에 맡겨놓을 뜰 거니까 예? 너 내일 예. 내일 아침에 짐 찾아가고 그리고 찾아봐. 현관 비밀번호 바꿨다. 현관 비밀번호요? 어 그래 네 짐 내일 아침에 경비실에 찾아가. 그동안 엄마가 우리 식구들을 잘못 건사한 것 같아. 각자 독립적인 주체로 만들려고 엄마가 노력하는 거야. 내가 내일은 밥 할게. 그럴 필요 없어. 와, 근데 여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내가 변해야 우리 가족들이 변할 것 같아서요. 아니 그냥 우리가 변할게. 가족 색깔 찍을까? 그래, 색깔은 가족끼리지. 그럼. 나 같이 믿어볼래? 누나, 됐어? 네. 하나, 둘, 셋.